자, 한번 따라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슬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연예인 슬기 말고요. 여러분 이 슬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슬기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슬기로운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냐.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누구는 슬기롭다. 성경을 보아도 슬기로운 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슬기로운 자는 과연 어떠한 분입니까? 바로 신중한 사람이요, 분별하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대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 잠언 12장 23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대조를 하고 있죠. 슬기로운 자와 누구를 대조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 여러분 반대 개념으로 쓰이고 있죠. 또 하나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열 처녀 비유를 보더라도 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기라는 단어가 어리석음, 미련함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보니 요즘 우리 주변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드라마 제목으로도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보셨나 봐요. 삼부예배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경건하신 분들만 나오셨나 봐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드라마 이렇게 나온 슬기로운 깜빵생활도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굉장히 갖다 붙여요. 책 제목으로도요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슬기로운 언어 생활, 나의 슬기로운 감정 생활, 책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즉 슬기로운 무슨 생활, 이런 식으로 참 다양하게 사용하는 게 바로 슬기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요새 사람들이 많이들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슬기라는 단어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어떤 제목이 가장 적합할까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야 어떤 제목으로 이 말씀이 나가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기에 우리 계명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한나의 신앙생활을 꼭 본받아서 신중하고 분별하고 지혜로운 즉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모두 다 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다.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당연히 그 백성들을 다스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친히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면 좋은데 당사자인 백성들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거부해요. 바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 당시 자신들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이방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죠.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느낌대로, 자신들의 마음 가는 대로 행하고 말하고 또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겼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당시 사사시대, 즉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그리고 태어난 이후, 사무엘이 아직 어린 아이일 때,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그 시대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귀했다라는 거예요. 귀했다. 흔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잖아요. 존재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하나님의 종이 보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도 엘리 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엘리 자체가 제사장이었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지만 엘리 제사장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살펴보았죠. 어떤 경우에 그랬습니까? 어떤 경우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음을 알았어요?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목놓아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을 지켜봤던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에 취한 여인이라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술 취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이니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 당시의 영적 분위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그 자신만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가 다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영적인 지도자가 그렇게 영안이 어두워 있었으니 일반 평신도들은 더할 나위도 없겠죠. 따라서 한나도 아들이 없어서 슬퍼했지만 당시 하나님의 역시 자신의 말을 바르게 전할 말씀의 종이 없음을 한탄하고 계셨어요. 결국 하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나실인 즉 구별된 자로 세우겠노라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시라고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와요. 연결이 되는 것이죠. 바로 당시 사회적인 모습, 즉 사사시대의 분위기와는 다른 사뭇 다른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었어요. 실제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성도들의 삶에 신앙이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신자로서 해왔던 예식만 남아있지 예배만 드리고 있고 기도만 하지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일종의 사사시대와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불신자와는 달리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정한 시간에. 그렇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은가요? 여러분, 좀 달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다른 모습이 비춰져야 하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직장생활과 학교생활, 삶을 살면서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한나가 살던 이 사사시대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종의 사사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정 우리들의 왕이 되고자 하지만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당시 그런 사사시대였지만 한나만큼은 달랐어요. 한나만큼은 남달랐습니다. 뭐라 하면 좋을까요? 삶과 신앙 따로따로가 아니라 신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관행들 그대로 따르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그것은 잘못이라고, 그것은 올바른 것 아니라고, 그건 바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즉 진정한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그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관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많은 신자들에게 야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즉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롤 모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한나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한나의 신앙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살펴보므로 어떻게 우리도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신자로서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지 답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나의 신앙생활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한나의 신앙생활의 특징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기도했다.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 19절 하반절로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한나가 임신하고. 이게 맞겠죠.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떠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했다. 그 말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래 한나가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이 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웠죠. 괴로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신은 남편 엘가나의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자녀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분인나, 즉 자신의 적수인 남편의 첩이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첩에 의해서 자신이 여러분 본처인데 정부인인데 남편의 다른 첩에 의해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일까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바로 다음과 같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Remember me. 여러분 이렇게 한나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이런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응답해 주시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11절에 나와 있는 기억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가 같아요. 원어가 같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한나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바로 한나로 하여금 남편 엘가나와 동침한 이후에 임신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동안 막아왔던 임신을 이제 임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다는 여호와의 기억하심을 간구했고,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의 문제를 아시잖아요. 저의 어려움을 아시잖아요. 저의 답답함을 아시잖아요.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녀를 기억하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잘 모른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들은 장황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여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문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아, 이 부분도 또 생각이 났네,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장황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신자들이 기도할 때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해야 한다, 굉장히 강조를 하죠. 너희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함이 없기 때문이야, 구해야 돼.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다음의 구절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건 뭐예요? 구하라는 거죠.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는 것이 꼭 장황하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이 문제도 또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구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의미예요. 나아간다, 즉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긴다 그런 의미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한나와 같이 주님께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한나가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만 된다면 그것만큼 값진 인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정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데, 나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는데, 나의 인생 전반을 생각하시는데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영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치열한 경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래업체 담당자에게 기억이 남도록 부단예를 쓴다 그래요. 자신의 물건을 팔려고 하니까 이런 물건을 사주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좀 기억나도록 이렇게 몸부림을 친다 그래요. 그래서일지 생일이면 문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문구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냥 뭐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문구를 여러분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맨날 며칠.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문자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문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상대방에게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기억에 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기억에 남도록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억에 남도록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자라고 하면요 기도를 다 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하도 교회에서 말씀 기도, 말씀 기도, 기도 말씀, 기도 말씀, 이 이야기를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기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가 살던 그 시대, 그 사사 시대, 여러분 한나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기도했을 거예요. 명색이 여러분 제사장인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홉니와 비느하스조차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여러분 제사장인데, 그래도 명석이 제사장인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 유독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유독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했을 텐데 한나의 기도에 주목을 하시고 그의 기도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기억하고 계셨을까요? 바로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즉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쌍방적인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즉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하나님께 감히 소원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이 한나처럼 우리도 심정이 통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했단 말입니까? 물론 신자마다 모두 다를 수 있어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얻어보려고 해요. 우선 오랫동안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어떤 의미냐, 바로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는 바로 한나를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신자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무슨 시간의 양이 필요합니까? 짧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물론 여러분 그것도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그게 여러분 항상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은요, 기도의 맛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기도의 맛, 기도도 맛있거든요. 제 경험에 따르면, 지극히 저의 경험이지만 제 경험에 따라 보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30분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30분 동안 최소. 물론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최소 30분 정도가 지날 때 다른 것들이 잘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빨려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면요, 별 생각이 다 들죠. 가스불에 뭘 이렇게 얹어놓고 오지 않았나, 집안에 내가 문은 이렇게 잠그고 왔는지, 별별 생각이 다 나요. 여러분들 소위 잡생각이 여러분 많이 나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러다 여러분 이제 30분 정도 흘러가면요, 그걸 여러분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그냥 일어나죠. 기도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일어나요 그냥. 아 오늘 기도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꾸준히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최소 30분 정도 앉아있다 보면 이제 여러분 기도가 돼요. 빨려 들어가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한나가 기도했음을 말하면서 굳이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기록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도 한나가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바로 무엇이냐? 한나의 이런 기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권면하고픈 이 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요즘 금요성령집회 및 기도의 11주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달라졌죠 여러분. 금요성령집회와 기도의 11주에 참석하신 분들, 요새 참석하신 분들은요 좀 달라졌음을 느낄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던짐의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를 할 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이제 이걸 놓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면요 바로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줬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바로 음악을 틀지 않고 통성으로 목사님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주고 악기 연주를 약 1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악을 틀지 않고 키보드를 여러 번 10분 정도 이렇게 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목회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은데 집회가 끝났다면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분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뭐라 할까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불과 10분조차도 잘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물론 여러분 이해합니다. 뭐 초신자들이나 새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10분이 뭡니까 여러분? 5분조차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금요성령집회나 이 기도의 11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또 갈급함이 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기도하기 위해 나왔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 나왔는데 이렇게 금요성령집회나 기도의 11조에 나오신 분들도 이렇게 10분 정도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이 제 눈에 보였어요. 물론 바쁜 다음 일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말씀만 듣고 일어서는 경우가 어느 순간 당연시하게 되었죠. 집회와 기도회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일어서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나마 기도 훈련을 시켜드리고자 의도를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지만 목회자의 마음이죠 여러분. 10분 정도라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오래 기도함으로 어느 순간 깊은 기도의 자리, 즉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주님과 심정에 통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한나와 같이 그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나처럼 우리도 그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새벽 시간은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새벽 시간의 한계 때문에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가야 하고 학교도 가야 하고 가족들의 식사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새벽은 여러분들 정말 이제 예배만 마치고 그냥 가죠. 기도회만 마치고 가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금요일 밤은 달라요. 토요일 새벽 일찍 나가야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충분히 기도함으로 한나와 같이 주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므로 주님의 기억에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런 한나의 모습을 닮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모습을 본받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므로 주님의 기억에 남는 기도가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속으로 말하매 여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말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마음의 밑바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밑바탕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다시 말해서 한나는 입으로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비록 소리가 없는 기도였지만 한나는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소리 내지 않고 묵상 기도를 선호하실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하는 묵상 기도. 반면에 그건 기도가 아니지. 기왕 기도하는 건 기도는 바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 기도의 형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옳고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어느 때에는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느 때에는 조용한 가운데 묵상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한편을 선호하는 것, 어느 한편이 옳고 그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또 기도할 주변 분위기에 따라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즉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자, 여러분,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보시면 부르짖고 하는 기도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묵상 기도처럼 보입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라 묵상 기도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했다? 통곡하며. 통곡해라는 것은요,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울음을 터뜨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감당하지 않는 거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여러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묵상 기도는 점잖은 기도이고 부르짖는 기도는 보다 강렬한 기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한나는 우리가 보기에 묵상 기도와 같은 기도를 했지만 감당하기 힘든,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묵상 기도이건 부르짖는 기도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또 아무리 화려한 미사 여구와 성경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라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세련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련된 여러 단어를 여러분 사용하면서, 영어도 섞어가면서, 또 성경적인 지식, 성구를 여러분 동원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기도를 잘한다, 야 탁월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주십니다. 그 당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의 세련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당시 여러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올바른 기도로 칭찬해 주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기도의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세리의 기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가슴을 쳤다라는 것은요, 진짜 이렇게 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듯이 당시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 계명계 온 권속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더 이상 입안에서만 머물다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즉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시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다? 상한 심령이란. 여러분, 바로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한나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를 함으로 우리들 모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기억에 남는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구하면이 아니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마음을 다해서 구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의 메시지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기억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기억에 남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 여러분 잘 보이기를 원하세요? 아마도 직장인이라면 회사의 오너 회장님 혹은 사장님의 기억에 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기억에서 멀어질까 봐 굉장히 두려움에 떤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기억에 오래 남으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아마 결혼을 앞둔 남녀라면 앞으로 배우자가 될 그 부모, 배우자의 부모가 될 분에게 되도록 잘 보이고자 즉 기억에 남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박사 논문 통과를 앞둔 분이라면 지도 교수님의 눈에 들도록 기억에 많이 남도록 몸부림을 치겠죠. 또 승진을 앞둔 분이라면 자신의 고과 점수를 매기는 상사에게 되도록 잘 보이고자 즉 좋은 기억에 남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분명히 달라야만 해요. 달라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 살아가지만 우리 신자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기억에 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존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재만 된다면 그의 인생은 활짝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나를 기억해 주기만 한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복된 인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당시 아무 소망 없는 사사시대의 말미에 아무런 사회적인 배경도 없었던 하찮고 가냘픈 한나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그 당시 여러분 뭐 한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한나를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큰 여종으로 보지만 그 당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나는 여인이에요. 여인. 여성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남성들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주도했던 사회였죠. 그게 흐름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남자들이 아니라 이 한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녀가 하나님께 기억에 남도록 기도했던 기도자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직분, 연령, 신앙의 연조, 직책은 다를지언정 한나와 같이 주님의 기억이 남는 기도자들이 다 되는 것에 최우선을 두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처럼 그래서 멋지게 한번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저의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 시대 속에서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멋지게 쓰임받은 계명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